지난 1월 서울시는 시내버스 외부 광고 운영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6개월이 지난 현재 성인용 게임, 주류, 쇼핑몰 노출 광고 등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광고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시민들도 버스 외관이 많이 달라졌다는 의견입니다. 많이 이렇게 없어져서 나은 것 같아요. 하지만 서울역 환승센터와 강남 일대 버스 정류장에서 약 2시간 정도 지켜본 결과 여전히 성형외과의 비포 애프터를 비교하거나 자극적인 문구의 광고들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허위된 것도 같고 너무 많이 싹 다 고쳐버리니까 약간 불쌍하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컴퓨터로 약간 조작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민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지만 의료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광고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엄격한 조건으로 최대한 과장되는 내용을 막고자 검증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환자 동의서가 있어야 되고 그 사진이 수술 후에 3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 환자가 메이크업 상태라든지 사진 찍는 각도라든지 또 배경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수술 전과 후가 같은 조건일 때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이에 대해 조사를 통해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정서에 맞지 않거나 일부 또 과장되는 효과 또는 시민들 보시기에 식상하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줄 만한 광고에 대해서는 제가 버스 조합을 통해서 이런 광고들에 대한 자료를 다 수합해서 조사해보고 특히 이런 부분에 대체 가능한 광고 수단이 있다면 또 광고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대체할 만한 수단이 있다면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버스 외부 광고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법의 제재를 피해간 일부 성형외과 광고가 5개 티로 남아 있습니다. TBS 김지희입니다.